네,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의 구하는 것이 나오지요. 여기 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지하게 묻고 졸라대다, 애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이 졸라대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지금 헛된 말과 거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 허탄이라는 말이 쓰였었어요.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허탄하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에 애쓰는 결과 거두게 된 것, 거기서 찾아오는 인생의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또 거짓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입술의 열매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오히려 정결한 입술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정신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고 너무 부해져서 이 부에 취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말과 같겠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은요, 이 기도 속에 깊은 것이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인격 예수님을 닮고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너무 큰 꿈 얘기하면서 어마어마 위대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할 건 없습니다. 정말로 사소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점점 크게 하시고 높이셔서 위대한 일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평생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의 나눔 과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도 제목,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해왔으니까 너도 이런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서 가족 내에 있었던 복된 기도의 제목들이 대를 잇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주간 묵상했는데요. 제가 짧게 몇 개만 했지만 잠언 속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함께 읽으시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잠언의 풍성한 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